주의! 똥냄새가 진동하는 영상입니다. 아침을 먹고 있거나 점심을 먹고 있거나 저녁을 먹고 있거나 야식을 먹고 있다면 보지 마세요. 괜찮다고요?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벌레처럼 살고 싶은 남자 충황제입니다. 4월부터 정말 더운 날씨가 이어져 왔죠. 정상인이라면 더워 죽겠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날씨지만 저처럼 벌레 같은 사람은 이 더위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벌레의 계절이 돌아왔다고요. 오늘 보여드릴 벌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동물의 똥을 처먹고 사는 엿같은 똥꼬라지 새끼들 똥만 먹는 쇠똥굴입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심지어 게임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곤충이며 파브르 곤충기에도 소개되는 아주 유명하고도 유명한 곤충입니다. 똥만 먹는다는 특이한 습성 때문에 벌레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도 쇠똥구리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모든 쇠똥구리가 똥구슬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 똥구슬을 만드는 종은 단 세 종뿐, 쇠똥구리, 왕쇠똥구리, 긴다리 쇠똥구리뿐입니다. 이 중 쇠똥구리는 1970년에 멸종하여 이 나라에서 사라졌고, 왕쇠똥구리도 2004년 이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긴다리 쇠똥구리가 한국 최후의 똥구슬을 만드는 쇠똥구리입니다. 긴다리 쇠똥구리마저도 1990년에 발견된 것을 마지막으로 사라져서 멸종했다고 알려져 있다가 20여 년이 지난 2013년에 다시 발견된 것입니다. 이 귀한 벌레를 어떻게 모셔왔느냐 하면 돌장님께서 많이 잡아오셨습니다. 채집 방법을 물어봤더니 계속 아무 소담만 하시더라고요.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잡았나 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쇠똥구리 서식지에다가 직접 똥을 써서 잡아왔다고 하는데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긴다리 쇠똥구리의 생태를 알아봅시다. 이들은 이름처럼 똥을 먹습니다. 똥만 먹습니다. 말똥, 개똥, 고라니똥, 염소똥, 심지어 잡식동물인 사람의 똥도 좋아하는 진정한 똥물리의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똥을 먹이로 삼는 곤충들을 분식성 곤충이라고 하는데 분식집의 그 분식이 아니라 똥분자를 써서 분식성 곤충입니다. 한평생 똥만 먹고 사는 것들이라 얘네를 키우려면 단단히 각오해야 합니다. 밥으로 똥을 퍼줘야 되니까요. 똥에 도착한 긴다리 쇠똥구리는 나름의 식사 예절을 지키며 똥을 먹습니다. 다른 똥벌레들처럼 똥무더기 위에 얼굴을 파묻고 개걸스럽게 똥을 먹는 건 천박하고 더러운 식사 예절입니다. 깔끔하고 우아하게 앞다리로 똥을 떼어내고 예쁘게 생긴 똥구슬을 만듭니다. 이것을 얕게 파서 만든 자신의 보금자리를 향해 열심히 굴립니다. 긴다리 쇠똥구리는 이름처럼 뒷다리가 유난히 깁니다. 앞다리로 땅을 짚은 채 물구나무 서기를 한 뒤 긴 뒷다리로 똥을 굴립니다. 때로는 물구나무 서기를 그만두고 앞다리를 당기거나 밀며 똥구슬을 옮기기도 합니다. 보금자리에 도착하면 똥구슬을 보금자리에 숨기고 그 안에서 조용히 똥을 먹습니다. 정말 훌륭한 식사 예절이죠. 주식으로 육지거북이에 똥을 주고 있는데 초식동물 똥이라서 잘 먹고 알도 잘 낳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쇠똥구리도 원래 자기들이 먹던 똥을 먹고 싶어 할 겁니다. 육지거북이 똥이라는 이건 얘기죠. 너무 아니냐고? 그래서 특별한 먹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냉동실을 보면 알파카 똥으로 만든 똥 모찌입니다. 이것을 비상식량이자 특식입니다. 결장님께서 더맨 불스님이 일하시는 곳에 찾아가서 얻어온 소중한 알파카의 똥을 직접 손으로 잘 반죽해서 얼려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수제 똥 모찌입니다. 더럽네요. 제 부모님 세대, 흔히 기성세대 분들은 어릴 적 쇠똥구리가 똥구슬을 굴리는 모습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흔했던 쇠똥구리가 요즘 것들은 구경하기도 힘든 아주 귀한 벌레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번,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던 가축들은 이제 청결한 환경에서 풀 대신 곡물로 제작된 고영양의 사료와 항생제를 먹고 살아갑니다. 항생제가 뒤섞인 똥은 쇠똥구리에게 독약과 다를 것이 없으니 이걸 먹으면 죽습니다. 2번, 똥을 싸주는 야생동물들이 과거에 비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축산업의 발전은 쇠똥구리들에게 죽음의 이지선다를 제시하였으며 그렇게 쇠똥구리는 멸종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도 여러 기관에서 쇠똥구리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마리 잡아오면 뭐 몇백인가 몇천인가 준다 하는 그 유명한 뉴스도 있었죠.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노력의 양과 결과는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오하라 마리 우라노호시 이사장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지금의 종 복원 사업은 노력과 예산에 비해 결과를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쇠똥고리를 100마리, 1000마리, 억마리 증식해서 자연에 방사하더라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빠진 독의 물붓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종 단위의 복원 사업이 아닌 생태 복원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편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번식의 상징, 알아서 늘어나는 야스 중독, 알아서 늘어나는 것이 벌레니까요. 이 땅에서 다시 똥버러지들이 똥을 굴리는 날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벌레처럼 살고 싶은 남자 충황제였습니다. 아 그리고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 구독자가 900명이 넘었더라고요. 참 이렇게 활동 안 하는 유튜버 구독자 늘어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1000명 넘어가면 저도 다른 유튜버들이 하는 컨텐츠 뭐 Q&A라던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언젠가는 1000명 넘어가겠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